비밀이란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숨겨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두 번째로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영어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비밀을 시크릿이 아닌 미스테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크릿은요,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면, 말 그대로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면 미스테리는 드러나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고 드러나 있는데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잘 모르는 것, 이것이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요,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 비밀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죠. 만세는 영원전부터를 말하고 만대는 수많은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수많은 세대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비밀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보면 27절을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난 것인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해서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까?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곧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데 커튼을 활짝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3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그것은 바울이 쓴 편지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 계시를 읽게 되면 너희도 내가 깨달은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는요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청교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는 누구도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자,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요 무려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그래서 1600여 년에 걸쳐서 이제 기록되었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도 보게 되면 감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 이방 나라까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1600여 년 동안에 다양한 지역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66권이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주제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뭘 말하죠? 구약은 여러분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시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본문을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아,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해석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옛사람의 죄성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와 투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성경 읽어봤는데요 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더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역사 속에 인물들 많지 않습니까? 뭐 세종대왕도 있고. 그런데 왜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나오는 다윗과 모세를 연구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성경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보지 못하고 신약에서만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신구약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죠. 2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 여기서 만세와 만대는 구약시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잖아요. 그렇지만 구약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마침내 어때요?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4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뭐까지 알았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신들을 멸하러 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멸하시고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거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밑줄 짝입니다. 모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이라는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모든은 뭐예요?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전까지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죄를 빌미로, 그 죄를 근거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권한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빼앗아버리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시켜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긴 그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마귀만 모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역시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정복당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누군가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죽이지 마세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아마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보호했겠죠. 사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역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어찌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가? 자,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또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신령한 육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떠나가지만 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무리를 거르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비밀입니다. 비밀은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실이 비밀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지 않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내 안에 주님이 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야, 너 미쳤냐? 좀 곱게 미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또한 비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물리칠 수 있고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온갖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함이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화가 뭐예요? 보화. 여러분, 이 보화는요, 매우 귀해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할 만큼의 큰 가치를 지닌 보물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보화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할 만큼 큰 가치를 지닌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 깨달음을 말하죠. 지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말할 때에 그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만 말하지 않고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라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근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네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이 예금되어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사용 못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를 날마다 사용하고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비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아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영광스럽고도 신비한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모든 지식을, 지혜와 지혜의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